안녕하세요. 컴놀입니다. 오늘은 이제 장롱 컴퓨터 소리꾼이고요. 컴퓨터 전원이 안 켜져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은 삼성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 파워 교체를 해야 돼요. 파워가 아예 전류가 전압이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조치를 해드린 건이고요. 파워를 교체한 다음에 이제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윈도우까지 손상이 되셨는데, 미리 조치를 하셨다고 하시면 이제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냥 계속 안될 때까지 이렇게 몇 번이고 꺼지고 했는데, 그대로 사용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파워 교체하고 윈도우까지 재설치를 했어요. 컴퓨터는 무조건 초기에 조치를 받아야 돼요. 조금 작동이 된다고 해도, 뭔가 작동이 되고,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억지로 사용을 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가게 돼요. 다행히 이거는 윈도우만 손상이 되신 건데요. 파워 전류가 불안하면 메인보드도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빨리 교체를 받으시던가 아니면 수리를 받으시는 게 낫죠. 바로 현장에서 이제 파워 교체를 하려고 분해를 했고요. 일반 이제 표준 규격의 파워이기 때문에 손쉽게 교체가 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파워라고 해도 이제 기사분에 따라 틀리긴 하는데요. 대부분 여유 부품을 한두 개씩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현장 수리가 가능한 경우이니까요. 파워 교체도 해드렸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래픽 카드도 다시 꼽아드렸어요. 혹시나 그래픽 카드 고장이 아닐까 해서 저희가 테스트용 그래픽 카드로 테스트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전류가 딸렸어요. 그리고 아예 전류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파워 고장이 맞죠. 작동이 된다고 해서 파워 고장이 아니다. 이거는 전혀 틀린 말이에요. 작동이 되더라도, 파워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50% 정도 보시면 돼요. 우선은 하드웨어적인 수리는 다 끝냈고요. 이제 손상된 윈도우를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로 이제 윈도우 7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윈도우가 손상되더라도 이런 경우는 데이터는 100% 백업이 가능하세요. 데이터 복구하고 백업은 전혀 틀려요. 데이터 복구는 백업도 할수 없을 만큼 하드가 고장이 났을 때, 하드를 교체해야 될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백업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거죠. 이걸 많이들 오해를 하시고 문의를 주실 때 데이터 복구라고 얘기하시는데 가격은 최소 10배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야 돼요. 드라이버도 깔끔하게 설치를 했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컴퓨터도 잘 켜지고, 인터넷도 잘 되고, 모든 게다잘 작동을 해요. 대신 소음도 사라졌어요. 기존에 소음이 좀 났었는데, 그게 아마 하드웨어에 무리가 가서 그런 것 같고요. 소음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오늘 수리도 잘된것 같습니다. 저희 컴도리는 서울, 경기, 인천, 원주, 목포까지 가능하시고요. 컴퓨터 수리는 물론이고, 판매, 매입, 윈도우 설치,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공사, 랜 공사, CCTV 설치까지 가능하세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 기사분들이 24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상담은 환영합니다. 이상, 컴도리였습니다.